애니어그램 이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애니어그램이 좀 생소하시고 또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는요. 저 지금 제가 오늘 걸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는데 자,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도형을 지금 보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나에 대한 인사 지금 나누셨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도형, 지금 이렇게 보여있는 도형이 있죠? 자, 애니어그램은 지금 원 안에 아홉 개의 숫자가 있어요. 아홉 개의 숫자와 애니어와 그 다음에 그라모스라는 점이라는 뜻을 합쳐진 말로써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애니어그램이란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그리고 이 도형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도형에서 설명하는 이 심오한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더 사람들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도 모르는 내가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죠. 예. 그래서 나와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성격 도구하고는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MBTI도 해봤고 뭐 교리 분석도 해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의 특성들을 해봤는데 그에서 하는 이제 그 도구들에 측정돼서 나오는 나는 어떠어떠한 성격 뭐 외향적이거나 직관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버이 자아가 많거나 어른 자아 그러니까 아이 자아가 많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내 안에 있는 나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해주긴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성격적인 이런 특성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지? 내가 그럼 왜 이런 나의 성격적 특성들을 자꾸 잡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참 그 사안을 잘 넘어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더 잘 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촉촉하는 그런 성격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뭐 강아지가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보면은 아유 뭐 불쌍하지만 할 수 없어. 그래 뭐 누군가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나는 왜 그 버려진 강아지가 몸에 못 잊혀져서 안타깝고 눈물겼고 그래서 그 버려진 강아지를 다시 가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의 특성적인 그런 성격들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고 내 안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 이런 근데 이제 한 번으로 그런 성격이 끝나 화를 내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불쌍한 것을 불쌍한 사람 뭐 이 동물들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패턴들이 남들과 다르게 나는 왜 그런 패턴들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설명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게끔 이끌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 나 원래 이래. 그래. 나 이런데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쵸? 내가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나도 참 너도 너의 문제가 있지만 나도 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를 좀 더 잘 들여다볼게. 나를 잘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이 행동들이 반복되는지가 보일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면 너를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거야. 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심한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애니어그램이 언제적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물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심리나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발달된 그런 때는 아니었잖아요. 살기가 바빴던 시대에 주로 사셨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
1980년도에 들어왔어요. 1980년대에 들어왔고, 고대 그리스 이전에 이 근원적인 수학, 철학, 기하학 등에 이제 응용된 어떤 도형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도형으로 추측이 됐는데, 1920년대 러시아에 있는 신비주의 학파 그루지에프라는 사람이 이 중동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요거와 유사한 도형을 발견을 해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된 도형은 아니고 요 사이가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이게 원과 뭐 선과 점이 있는 그런 도형을 발견해 내면서 이 은수자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그 깨닫고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서구 사회에 전파를 하게 되죠. 전파를 한 후에 전파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 도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카조와 나란조라는 심리학자, 정신분석하는 분들에 의해서 현대 심리학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이 애니어그램의 도형을 결합을 하면서 이제 좀더 학문적인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70년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80몇 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초창기에 그냥 이게 갑자기 확 퍼지게 되면서 아, 성격 측정 도구야. 성격 유형 검사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확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오늘도 이제 약간 검사지를 가져오긴 했어요. 가져오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다 자신들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는 하지만 저걸로는 다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애니어그램은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밑마음에는 어떤 내 마음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까를 잘 이거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강의 듣기 전에는 그런 민망함보다는 그냥 나는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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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약간의 한계점이 있어서 검사지를 가지고는 잘 자기 유형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덜어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게 이따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아 저런 게 이제 퍼졌단 말이에요. 저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형 검사하는 그런 용지 같은 게 퍼지면서 재밌잖아요. 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일까를 이렇게 그 체크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 저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나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하면서 아 너는 이 유형, 너는 오 유형. 아, 너는 8유형이지? 아, 그렇지 뭐 네가 8유형이니까 그렇지. 네가 5유형이니까 그렇지라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요새는 이제 각종 매체들의 교육이나 뭐 여러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이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격도 참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물을 마시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의 심리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면, 물을 좋아해서 마실 수도 있고요. 목이 말라서 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뻘쭘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뭔가 이 물이라도 마시는 행동을 해야 제가 이 상황을 좀 모면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못 들어와 봤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왜 물을 마시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행동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물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검사하는 걸 가지고 6, 5뭐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 그걸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고, 그래서 좀 길게 뭐 7강 기본 과정뿐만이 아니라 15강까지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쭉
결합이 돼서 가야만 좀더 애니어그램을 안다. 이제 내가 애니어그램을 알고 애니어그램이 어떤 것인지 다른 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겨난 게 저희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에서는 이게 쉽게 그냥 막 전파하지 말자. 전파해서 이게 잘못된 도구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이런 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이미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또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한번 들어오면서 확 애니어그램이 이렇다라고 했던 그 분위기를 좀더 제대로 알리기 위한 이제 과정들이 이제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1990년대 이제 미국에서는 돈 리차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더 이렇게 이 영성 쪽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 지금 우리 과정 이름도 마음 돌봄 학교죠. 네. 영적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제대로 잘 보고 이잘 보는 이 마음을 잘 수행하고 뭐 수련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갈수 있게끔 보는 것이 이제 리소나 러스가 이런 저기 내용들을 잘 써냈는데 그런 책이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으로요. 거의 뭐 애니어그램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 기본서는 아니다. 거의 뭐 원전처럼 저기 읽고 있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애니어그램에 대한 그 기초가 없으신 상태에서 읽으시면 좀 어려워요. 좀이 정도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본 과정을 적어도 유형이나 뭐이 정도 어느 정도 들으신 다음에 그 책을 보시면 한결 나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소나 러스 관점이 많이 이제 그 통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헬렌 팰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기업의 인사 관리, 그러니까 뭐 조직 관리.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1서부터 9유형까지 있다. 그런 2유형은 사람을 참잘 조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유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인사관리팀에 놓자. 아니면 이 유형은 어떻게 사람을 잘 돕고 이런 사람이니까 좀 그런 다른 거기에 맞는 놓자. 이러면서 인사관리나 단체의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쪽에 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잘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학생들 저도 학생들 진로 적성하는데도 그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강조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넣었던 거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은 지금 중요한 건 직업을 택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자유학기제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해주곤 하는데 어떤 직업을 자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고 저런 직업이 있고 저런 직업이 있으니까 네가 너희들이 많은 직업들을 경험을 해본 물론 그거에 대한 그 유용함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학생들이 내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내가 어떤 점들이 부족하지? 라는 것들을 좀더 알아야만 자신들의 장단점을 잘 긍정 부정성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진로 적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적성을 이제 자신의 성향을 찾게 한 다음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되 나의 장점은 사람들을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내용성을 채워 놓자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주는 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열정이 넘치고 끼가 다분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열정이 넘치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생들의 재능을 잘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성을 채워주게 가자라는 거예요. 진로를 아이들한테 안내를 할 때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유용성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할 주요 내용은 힘의 중심이라는 내용이에요. 힘의 중심이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능 중심형, 그다음에 가슴 중심형, 머리 중심형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크게 아홉 가지 유형을 크게 세 분류로, 아까 이 얘기를 잠깐 빼먹고 안 했군요. 애니어그램의 도형이 상징하는 것에 이 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의 통합, 전체는 하나다라는 이런 통합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1, 2, 3, 4, 9 유형 편의상 1유형이다, 7유형이다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내가 1유형이라고 해서 온전히 1유형적 특성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2, 3, 4, 5, 6부터 9까지 유형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요. 다만 1유형적인 요소가 훨씬 다른 유형적인 요소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나의 어떤 걸림돌로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1유형이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3유형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결국 하나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 요 안에 삼각형이 있죠? 보이시죠? 네. 요 삼각형은 이 우주 안에 세 가지의 원리. 그래서 뭐 모든 뭐 철학이나 수학적인 사고들이 정반합이라든지 뭐 피타고라스의 뭐 삼각형의 정리라든지 무슨 저기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든지 이런 세삼 원리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1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1, 7, 5, 8, 2, 4, 1. 요런 요요 요걸 헥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헥사드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이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로 자, 너네들 다 다른데 그냥 무조건 다 합쳐. 이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동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큰 통합을 이루는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도형이 상징하는 겁니다. 자, 먼저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본능 중심의 유형이라고 요 황토색 있는 8, 9, 1요세 유형을 본능 중심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본능 중심의 유형의 사람들은 좀 본능적인 그 본능적인 추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 3, 4 유형들은 좀더이 가슴적인 에너지, 정서. 네, 정서가 좀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유형의 요세 유형들은 이성적 사고가 좀더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자면 집에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이불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말하고 누가 시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확 소화전에서 이 호스를 꺼내서 불부터 끄죠. 그거는 벌써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하고 이러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응? 잘살수 있을까 어쩔까 막 그게 안타까워서 절절매고 이 가슴이 아파서 막 절절매고 어떻게 할 바를 이런 분들은 또그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자, 이렇게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112에 신고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물론 모든 이 본능 중심이 다뭐 호스를 끌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 중심이 다 119에 신고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대처 방식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자, 이 본능 중심의 8910은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뭔가가 마땅치 않게 굴러가는 것에 대한 저항감, 분노감들의 정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정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8류형, 9류형, 1류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 그러니까 생존,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장 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고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 2, 3, 4 유형은 자신의 이 정서와 관련돼 있으면서 자신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자신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에 대한 자아 이미지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좀더 중요시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뭐 다른 유형들이 인간관계를 무시해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사고 중심의 5, 6, 7 유형은 공포와 불안감을 관련을 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불안한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이 안전해야 돼. 그래서 이 안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머리 중심 내지는 사고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더 본능 중심의 사람들이 좀 현실적인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더 부여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유형에 비해서 과거의 삶, 내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었던 그 어떤 것,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이런 걸로 출발해서 좀더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더 붙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잘살수 있겠구나라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점들을 더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리형은 좀 냉정하고 길쭉해 보이고요. 가슴형은 좀 냉정 길쭉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따뜻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장형은 좀 엄하거나 좀 건장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수님은 이제 언제죠? 다음에 오시나? 좀 보신 분들 있으시죠? 좀 이렇게 풍채가 있으시죠? 네. 장형이세요. 장형이시고. 그다음에 또한분 젊은 선생님들은 저보다 물론 키가 크지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가슴형의 선생님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진 않죠? 네? 웃는 건 긍정이시죠? 저도 알아요. 예, 따뜻해 보이진 않지만, 네, 좀 이렇게 마음은 따뜻해요. 예, 저는 좀 냉정하고 길쭉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그 정보 아이디어 이런 데에 관심이 더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예는 좀 들었었어요. 영화 보러 가는 예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러 가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지? 라고 한번 좀 스캔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뭐
이번에 많이 인기 있었던 1987 신과 함께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예, 그런 영화들을 아무리 남들이 많이 봤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그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스캔하지 않으면 그 무방비 상태 속에서 딱 갔을 때 굉장히 갑자기 뭔가가 확 덮쳐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내지는 약간 불안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새 영화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칼 팍! 예? 하고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선부터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화 내용을 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해서 그냥 딱 웃고 즐기는 그런 영화보다는 하나의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뭐 하나가 좀 이렇게 쭉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모으고 해서 그중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를 보러 다녀요. 예.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는 제가 보러 가자 그러면 30분 만에 뛰쳐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 그때서야 하는 말이 근데 무슨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그 영화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친한 저와 같이 가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그 행동을 하는 이제 근데 유념하셔야 될 것은 아, 내 친구 누구도 뭐 이렇게 영화 보러 갈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수명이구나 라고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10년 이상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그 친구를 10년 이상 관찰하고 보고 뭐 이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면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가수명이야. 뭐야? 이렇게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좀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선 나 자신을 보시라는 것. 아, 내가 어떻지라고 나 자신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인맥을 좀 중시하겠죠. 저는 아이디어를 좀 중시하고 장은 그때그때 내가 주도해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관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머리형은 주로 좀 명예 욕구와 관련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형들은 애욕과 관련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고요. 장형은 지배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주도대로 뭔가를 행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중심 요거 다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쉬셔도 되죠? 네. 요 저기 이것만 다 하고 좀쉰 다음에 검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장중심은 보통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유형을 여기서는 리더라고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특성대로 리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중심의 분들은 좀 이렇게 그 배심이라고 하죠. 예,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들이 다른 유형들보다 훨씬 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힘의 리더라는 말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이 장형이다, 뭐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루지에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대 그 연구할 때는 이제 좀 직관에 의해서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뭔가 배심이 있고 이제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좀더 따뜻하고 뭐 이럴 것이다 사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장형 그래서 배심이 두둑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중심을 장 소화기관 이렇게 얘기를 보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뇌과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 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감정의 영역, 사고의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뇌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어떤 인간의 현실적인 삶, 본능적인 추동을 일으키는 것은 뇌간의 영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배적인 정서는 이제 분노를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유행할 때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노를 회피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분노를 안으로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 일대로 일을 주도하고자 하는 지배욕. 지배 욕망에서 그런 이 자신들의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발달 감각은 청각과 후각이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슴 중심의 관계 리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주도대로 탁 힘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본능 중심의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관계성을 이끌어서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좀더 그런 특성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게중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직관에 의한 나눔 가슴형으로 보면은 심장의 움직임, 뭐 좋아하는 사람 보면 좀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슬플 때는 가슴이 막 아리고 이런 직관에 의해서 가슴이 발달된 사람이다, 심장이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심장, 이 정서적인 측면들이 이 감정의 영역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변연계 쪽, 뇌에서는 변연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막그 감정적인 추동들이 그왜 우리 사춘기를 뭐라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변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막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결핍감, 내 안에 어떤 부족함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지배 정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것을 딱, 아, 그렇지. 내가 수치심이 있었지. 이렇게는 잘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가만히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을 그런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서부터 이 형성되어 온그 어떤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제스처나 정서적인 어떤 움직임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게끔 하는 게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 지배 정서는 수치심이고 이 불안도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발달 감각은 촉각 미각 그다음에 애욕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발달됐는데 그다음에 옆에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가슴형의 소유욕은 이 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욕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의 소유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관계 리더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좀더이 앞서 나아갈 이 미래의 삶,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고민을 하니까 비전을 세워요. 예. 그래서 앞에 그 비전을 확실하게 조망을 잘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전의 리더라고 볼수 있죠. 이 비전의 리더는 이제 좀더 사고 영역들, 그래서 이 뇌에서는 대뇌피질 이쪽에서 이제 사고 영역들이 더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이 대뇌피질이 좀더 이렇게 대뇌피질, 그다음 앞에 전두엽이라 대뇌피질 중에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전두엽이 좀더 이제 완성되면서 사고가 좀 이성적인 사고가 좀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좀더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배적인 정서는 삶에 대한 공포, 두려움, 안전하지 못한 삶.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데, 자, 요 사람들은 걱정을 안에 내가 좀 뭔가를 쌓아두고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 난이 사람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의지, 다른 데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걱정 자체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안에 무언가가 막 결핍된 것을 계속 내면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런 그 깊은 나를 이해해줄 그 누가의 단한 명의 존재라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 진실한 사랑을 찾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3주에 걸쳐서 볼 거예요. 오늘은 크게 이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